네네. 축하합니다. 감사드려요. 예,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죠? 네,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자, 오늘 이렇게 또 승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임정수 선수가 해줬어요. 아, 제가 사실 오늘 큰 역할을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 지금까지 4세트 승이 없었다가 3라운드 들어서 이제 첫 승을 하게 돼서 일단 그 부분이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저희 팀이 이겨서 당연히 그게 제일 기분 좋고요. 맞아요. 오태준 선수와 경기를 했는데 혼합복식에서 첫 승이에요. 이번 라운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오태준 선수 상당히 좋아하네요. 네. 2세트 때도 잘해줬고 또 4세트 때도 아주 잘해줬습니다. 특히 오늘 임정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편하게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오늘 좀 경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경기는 저는 일단 4세트에 초점을 맞춰서 2세트는 오늘 연습하는데 백민주 프로님이 엄청 컨디션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민주만 믿고 있었고요. 4세트는 조금 오늘은 조금 정말 태준이를 믿고 좀 나를 믿고 좀 좋은 플레이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근데 오늘 그 4세트 중에서 그 4개의 세트 중에서 2세트를 담당하셨어요. 오늘 완전 큰 몫을 하신 거고. 네. 요새 진짜 보면은 뱅크샷은 원래 잘하셨고 네. 그냥 공을 먼저 치는 배치들을 너무 잘 치시는 것 같은데 좀 특훈을 하신 건가요? 오태준 선수가 제일 많이 도와주고 있죠. 저희 일단 게임 끝나면 바로 당구장으로 달려가서 이제 복귀하는 걸 생활하고 있어서 오태준 선수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밥을 좀 사주셔야겠네요. 아, 예. 그럼요. 오태준 선수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돈이 좀 들어가겠네요. 네. 임정수 선수가 이 팀리그 뭐 계속해서 뛰어왔습니다만 이번 시즌에는 좀 그래도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고요. 웃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적응을 계속 그렇게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적응을 잘한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크라운 헤트에 오면서 김재근 캡틴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제 편하게 항상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금 표정도 밝아지고 그에 이제 맞춰서 실력도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많이 업그레이드 되셨습니다.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네. 네. 지금 일정을 보니까 크라운에테 라온이 결국에는 이 NH 농협 카드에 거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예. 지금 NH의 독주를 막을 팀이 이제 크라운 해태예요. 네.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2라운드 마지막 경기에도 농협 카드랑 했었는데요. 그때 이겨본 경험을 살려서 조금 팀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임정 선수에게는 그 NH 농협 카드에 대한 기억 중에 좀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도 NH 농협 카드랑 이제 2세트 조금 힘든 경기를 많이 해와서 좋은 기억은 없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기억을 남기면 좋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임정 선수 하면 좀 이렇게 항상 그 마른 모습이 기억이 남는데 올해는 좀 그래도 좀 건강해 보이거든요. 최근에 그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일단 살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네. 이 모습 좀 그대로 유지하고 뭐 조금 더 찌워서 운동하고 체력도 훨씬 더 좋아지면 좋겠지만 우선 비시즌에 그건 생각하기로 하고 네. 네. 우선 이 모습으로 이번 시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표정이 밝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끝으로 이제 크라운 해태의 팬 여러분께 네.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일단 라운드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오시면 와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또 온라인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정수 선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크라운 해태가 라운드 우승이었기 때문에 네. 예, 또 이렇게 많은 응원을
좀 와주시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린다는 임정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크라운의 텔라온이 하이원 리조트 하이원 위너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상대 전적에서 3연승을 달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3라운드 들어와서 4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근호 해설위원, 아나운서 이승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